이렇게 우리 인류가 어떤 제약 산업에서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한눈에 알 수 있을 그런 정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께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이오 의약품이라는 개념에 대해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듣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DNA 백신이라든지 신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뭐 예전에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쵸. 대중한테 익숙하지 않았는데 그쵸. 갑자기 반강제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이런 약들에 대해 알고 관심을 갖는 게 이런 제약 산업 발전에도 좋고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늘 콘텐츠도 준비를 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약 그거를 이제 합성의약품이라고 해요. 합성의약품은 그냥 화학물질을 이용해가지고 화학반응을 통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화학이랑 되게 제약이랑 연관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화학 정말 분자구조 이걸 가지고 만들었던 건데 보면 얘네는 매우 작고 얘네가 항상 같은 반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제조 공정도 쉬웠어요. 맞아요. 근데 이런 약들로는 좀 이제 한계에 부딪혔던 거죠.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병들 여러 가지 만성질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바이오의약품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이제 바이오의약품이란 건 뭐냐, 재료 자체가 달라요. 사람 뭐 여러 동물 이런 이제 생물체에서 유래된 폐포나 조직 뭐 호르몬 이렇게 생물체에서 유래한 그런 재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낸 의약품을 이야기하는데 아 그럼 환경이 진짜 중요하겠다. 그쵸. 그래서 얘네는 장점과 단점이 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장점을 이야기 드리자면은 원래 우리 몸에 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반응을 우리가 알아요. 좀 예측 가능하고 독성이 적어요. 화학약품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원래 없던 거니까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이제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일상 성공률도 높고 독성도 좋고 그래서 여러 이제 난치병이라든지 만성질환에 사용되고 있는 이제 그런 약품인데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얘네는 분자 구조가 커요. 아까가 어떤 작은 케미컬 덩어리라고 했다면은 이거는 정말 이미 구조를 가지고 그쵸. 우리 몸 안에서 뭔가 작용을 하고 있던 애들을 약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물체이기 때문에 온도나 이런 변화에 민감하고 불순물이라든지 외부의 첨가물 같은 거에 굉장히 좀 민감할 수가 있어서 이게 옛날에는 설계도만 있으면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았다고 하는데 네. 요새 나온 이 바이오의약품은 설계도가 있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공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이게 진짜 중요하대. 그래서 이게 정말 기술이 되고 제약회사 혹은 나라의 힘이 되는 거여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이오의약품에 해당하는 게 흔히 아는 이제 항체들. 항체 그리고 뭐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단클론 항체 이것도 이제 뭐 항암제로도 쓰고 있고 굉장히 이렇게 잘 사용되고 있는 약들인데 암과 인류의 싸움에서 생존율을 많이 향상시키고 있는 그런 의약품들도 많은 경우의 바이오의약품이에요. 예, 우창쌤이 사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또 바이오의약품을 다루는 국제적인 컨퍼런스가 식약처를 주관으로 우리나라에서 열린다고 하네요. 예.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꼭 이 컨퍼런스를 한 번쯤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 인류가 어떤 제약산업에서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한눈에 알 수 있을 그런 정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꽤 잘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요. 어떤 제약산업의 어떤 미래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실제로 글로벌리 보면은 이 바이오 의약품의 매출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 빠른 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교과서나 이런 교육 받을 때는 별로 얘기 없었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어느 쯤인가 얘네가 새로운 네. 대세가 됐어. 거의 신약의 많은 부분이 지금 바이오 의약품으로 나오고 있어요.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그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가 열려요.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는 우리나라 규제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최하고 있는 행사거든요. 바이오 의약품 분야 상간 학연 국내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글로벌 개발 동향이나 미래 전망 그리고 최근 규제 이슈들을 좀 공유하면서 이제 이런 국제적인 규제 조화를 이끌어가는 소통의 장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의 주제는 뭐죠? 뉴 노멀 신바이오 미래를 위한 도약. 와.
아, 멋있어. 요새 대세가 되고 있는 주제죠, 사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mRNA 등 그 새로운 플랫폼 기반 백신 개발 현황이랑 뭐 어떤 규제 전략을 논의하는 백신 포럼 그게 있고요. 그리고 신속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을 위한 어떤 고려 사항을 논의하는 유전자 제조업 의약품 포럼에 이어서 국내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한 정책, 개발, 생산 지원 현황을 논의하는 글로벌 백신 허브 전략 포럼을 신설해서 어떤 바이오 의약품 분야 주요 이슈들을 좀 다룰 예정이라고 해요. 혈액 제제, 네. 뭐 인체 조직 포럼 등도 네. 같이 이제 개최를 해서 논의를 네. 나눌 예정이라고 합니다.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어떤 정말 굵직한 이슈들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이렇게 다루는 그렇죠. 컨퍼런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또 연사로서 또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하신다고 합니다. 네. 특별한 분들이 예. 오신다고 네. 하죠. 먼저 첫 번째 연사 중에 대표적인 분 중에 피터 도어티라는 분이 나와요. 아, 이분은 근데 교과서에도 네. 나오시는 분이잖아요. 네. 면역 세포가 이제 감염된 세포만을 선별해서 공격하는 기전을 밝혀낸 공로로 1996년에 노벨 생리 역상을 받았죠. 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란 주제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증상들 중 하나인 장기 만성 피로 증후군과 향후 자가 면역이 발현되는 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이제 방대한 연구 결과를 좀 도출할 수도 있고 이를 통해 뭐 또 다른 기회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레리각이라는 연사분도 피터 도어티 연사분에 이어서 또 오신다고 하는데 이분도 이제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그래서 이분도 정말 대단한 분인 게 암 백신 분야에서 카르티라든지 DNA 백신이라고 해서 지금 실제 필드에서 항암 치료의 어떤 굵직한 그런 변화를 이끈 그런 연구들을 하신 분이거든요. 암 백신 분야에서 새로운 지평을 여신 분인데 이번에 또 나오셔가지고 아,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이외에도 이제 전 FDA 청장 마가렛 햄버그 씨가 나오고 또 WHO의 로제리오 가스파르께서 나오셔가지고 뭐 계속 훌륭한 연설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계적인 석학들을 이제 좀 모시고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바이오 의약품 컨퍼런스를 이제 개최하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생물학 제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변화에 민감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 제조 공정 자체가 너무 중요해요. 네. 그리고 어떤 불순물이나 어떤 첨가물 같은 걸 굉장히 민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규제하고 그 안정성을 관리하는 게 미국에서는 FDA. 우리가 알고 있는 그 FDA고 이 컨퍼런스에도 전 FDA 청장님을 모시고 마가렛 햄버그님이 나오시죠. 네.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잖아요. 근데 국내에서도 이런 역할을 해주는 이제 규제기관이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정처 그래서 실제로 이 식품의약품안정처 식약처에서 이런 생물학적 제재 바이오의약품의 어떤 품질 관리를 하고 이런 바이오의약품들이 저 정말 더 안전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 시행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맞아요. 어떤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해서도 심사 전문성을 더 강화하고 사전 검토를 통해서 더욱더 이렇게 안전하게 안전 검증을 네. 하는 네. 역할을 네. 식약처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이제 mRNA 코로나 백신이 나왔을 때 아 원래 백신이나 어떤 신약이 이렇게 빨리 나오는구나 생각하는데 사실 원래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진짜. 근데 이번에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었던 거는 진짜 여러 산업계라던가 그리고 정부 기관, 맞아요. 학교 이런 다양한 곳에서 폭적으로 협조를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전에는 협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다양한 이런 분야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힘을 모아가지고 맞아요. 빠른 백신 개발을 이뤄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식약처를 필두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다양한 협력이 상생이 이루어진다면은 우리도 더 빠르게 더 안전한 의약품들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런 주기별로 이런 코로나 같은 맞아요. 이제 감염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진짜 뭐 요즘은 진짜 전 세계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팬데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 같은 거에 우리도 많이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도 좀 혹시라도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잘 준비하고 주도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닥터 프렌즈도 정말 여러 학계, 뭐 산업계 이런 이제 정부 식약처 모두 다 응원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도 더 멋진 그리고 더 안전한 이런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